안녕하세요. 이지성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31일. 내일이 설이네요. 자, 지금, 부가축기능, 우측가공 기능을 좀 보고 있는데요. X9버전 교재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임펠러 형태, 이런 형태의 그 면방향 가공 기능으로 블레이드, 날개 부분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은 날개와 허브가 만나는 부위, 필렛 부분을 작업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방은 우측 툴패스 위스 툴축 오리엔티드 투더 포인트, 즉 포인트를 향하는 방향으로 축 컨트롤을 해서 면방향 가공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면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이제 공구의 인선이라고 할까요? 절삭되는 부위, 날 부위가 공구의 면을 이제 면을 따라가는 건데, 근데 이제 일반 삼축은 이제 Z축 방향으로밖에는 이제 공구축이 형성이 안 되는데, 우측가공 같은 경우는 이제 축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축을 틀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축이라고 하는 게 툴축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방향 또는 어떤 대상을 따라가면서 경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축에서 못한 일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그 기존의 삼축에서는 언더컷이라든지 간섭받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작업자가 이제 공작물을 돌려서 바이스에 다시 장착을 해서 다시 세팅하고 다시 작업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축이 두 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각도를 틀어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방법 중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그 어떤 포인트를 향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 공구가 어딘가를 향하고 있어요. 향하다는 것은 목표 지점이죠. 이 공구 축이 어딘가를 향하면서 그축 방향으로 경로가 생성되는 거죠. 일반 삼축은 평행한 형태예요. 하지만 이건 평행한 형태가 아니고 특정한 어떤 포인트를 향하는 방향으로 축이 형성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면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도 이 예제도 아마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PGC, 정삭, The Fillet Surface, 필렛 부분, 필렛 공면의 정삭은 정삭인데, 면 우측 툴패스를 사용하겠다. With 툴축 오리엔테이션 투워드. 투워드,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인트를 향하는 방향으로 향하면서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면방향 우측 기능을 선택을 해서 경로를 생성하겠다. 자, 공구는 0.1875인데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 5파이 정도 되더라고요. 5파이 정도 되는 볼 앤드밀을 가지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더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홀더는 일단은 간섭을 좀 적게 받게, 거기에 맞춰서 길이를 설정하시면 되겠죠. 우측의 장점은 최대한 길이를 짧게 하면서, 즉, 공구의 길이를 짧게 하면서, 작업을 할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우측 가공의 장점이겠죠. 공구를 길게 하면 그만큼, 떨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이제 면 방향 그 우측 가공을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이제 서페이스 면을 선택하는 건데, 여기에 필렛 부분 있죠. 허브하고 블레이드 면하고 만나는 이 부위에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게 이 부분이 언더컷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선 작업 못해요. 천상에 틀어야 되는데, 이제 틀때 공구 축이 이렇게 향하게 한다는 얘기죠.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방향을 보는 거죠. 이렇게 직선을 그려서 할 건지, 아니면 지난 시간 한 것처럼 체인을 그려서 그 체인에 근접한 형태로 틀어지면서 할 건지, 또는 특정 어떤 포인트를 향하게 할 건지, 또는 특정한 포인트에서 이제 방향이 설정된 형태로 작업할 건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지금 얘는 이제 포인트를 향하게 한다는 얘기고, 대상 공면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면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change the setting in the flow line data dialog box. 이건 이제 면 방향은 항상 면을 선택하게 되면 그 면을 따라가는 UV선, 이게 면의 어떤 이제 그 세로 방향과 가로 방향을 결정하는 UV선이 있죠. 그것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로 방향보다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시작하는 방향을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 형태로, 그리고 스텝 방향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작은 화살표는 이렇게, 긴큰 화살표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마켓에서는 어떠한 대상을 선택할 때 진행 방향이 있고요. 진행 방향. 그리고 그 진행 방향으로 한 번만 지나갈 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해서 지나갈 때그 측면 횟수가 진행되는 그 방향, 이게 이제 스텝 방향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진행 방향하고 스텝 방향이 있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스텝 방향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해서 하겠다. 셀렉트 했으면은 뭐 프로 라인 데이터 오케이 선택해서 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Make sure that the rest of the parameter, 나머지 파라메타 설정값 조건들은 set as shown 보이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겠다. 지그재그로 하고 컴퓨터 레프트가 맞나? 레프트 보정 형태죠. 팁. 그리고 쭉 와서 톨러런스라든지 스텝 어크로스 이건 이제 스택 간격이죠. 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경로를 생성하면 된다. 아 근데 이때 툴축 컨트롤 파라메타에서 from the tree view list select the tool to control. 아, tool to control을 이 직선 센터 라인의 끝점을 축 컨트롤 제어 뭐 포인트를 향하게라고 하는 조건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Enable to point and click on the select button to select the point from the graphic window as shown in. 이 그림처럼 끝부분을 선택하세요라는 뜻이죠. Note to select the endpoint 할 때, rotate the point part using the mouse wheel, select the point in the middle of the part and then move the mouse to rotate the entities. Zoom in by selecting the focal point and move the mouse wheel upward. 뭐, 잘은 해석이 안 되겠지만, 일단은 이 직선의 끝을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휠을 굴려서 확대를 해서 끝부분이 선택될 수 있게 해서 선택하는 게 좋겠죠.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아랫부분을 선택해야 이끝 포인트가 선택이 된다. 여기서 이제 투 포인트 우측, 아웃풋 포맷, 이제 형태는 우측 형태로 출력을 하고, 회전축은 X축으로 하고, 리드 인 틸트 다 0도로 하고 앵글 인크리먼트는 3도 각도로 충분하겠다. 툴 벡터 길이는 1인치라고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경로를 생성하겠다. 여기서 리미트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 Allows you to establish the 축 리미트 for the 멀티축 툴 패스 리미트 서브 to keep the tool axis within specified angle of the select 축. 어떤 뭐 한계점 축 방향을 선택하는 건데 Z 방향을 0에서부터 50 축, Z 축 방향을 0에서부터 50도 그 범위 내에서만 생성될 수 있게 했네요. 왜 이렇게 했을까? limit action modify motion that exceed limit 수정하겠다 그런 개념이네요. 이게 이 영역을 벗어나면 이제 경로를 수정을 해서 생성하겠다 그런 의미로 했는데 축에서 각도를 저렇게 준 이유가 0에서 50도라고 그랬는데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한번 차이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minimum, maximum angle, represented, represents a cone. Generated around the select 축. The axis rotation will be limit between the two cones. cone이라고 하면은 원뿔 형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앵글. 지금 얘를 비유한 것 같습니다. 설명하는 것 같아요. Modify motion that exceed
limit, modify the tool vector that fall outside 그 허용 각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 limit the tool chuck will be set to the maximum when it exceed the set maximum value or set to the minimum when it falls below that set minimum value. 일단은 0도에서 50도 범위를 초과하면 얘가 적절하게 조절하겠다 그런 개념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실제 막힘을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Expand the tool chuck control and select limit. Enable Z축. Change the maximum angle and enable the modify motion that exceed limit as shown. 이게 0에서 50도라고 하면은 그 0에서 50도 그 범위를 초과한다는 얘기는 거의 수평에 가깝다는 얘기인데 그 수평 경로는 최대한 뺐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야? 체크홈을 선택하는 거네요. Set the collision control parameter 충돌 제어 조건. From the tree view는 밑에 나와 있는 조건들 같아요. List select collision control from the check surface click on the select button as shown. 여기서 이제 보정 공면은 됐고 여기 check surface 부분을 체크를 해서 양 옆에 있는 면을 체크 공면으로 선택을 하란 얘기죠. Rotate 돌려가면서 Select this to surface 선택하고 엔터 하고 나서 두 개의 서페이스가 선택됐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건 또 뭐야? From the tree view area select linking and make the change as shown in 어쩌고저쩌고 이미지처럼 리트랙트, 그 다음에 피드 프레임, 진입 높이, 그 다음에 이속 높이인데, 이속 높이를 2라고 했으니까 25.4니까 한50 정도 되네요, 이속 높이가. 그 다음 피드 프레임은 진입 높이가 0.1이니까 25니까 2.5? 오, 2.5 정도를 이제 진입 높이로 줬고, 그 다음에 킵 툴을 다운, 위든, 이게 공구 유지, 높이 유지 간격은 1000%, 직경에 1000%니까, 만약에 5다라고 한다면은, 5의 10배니까 50 정도의 간격은 공구를 유지시키겠다. 그런 개념이죠. Entry Exit, 진입 뽑기, Expand Link and Select Entry Exit. Entry, 진입 뽑기. 자, 진입 뽑기는, 100%나 줬네요. 일단 공구 파이가 작으니까, 좀 크게 준것 같기도 하고요. 진입하고 복귀 다 100% 정도로 줬고, 그 다음에 높이. 높이는 이제 약간 바닥에서 높이 값을 주면서 내려오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100%를 줬네요. 그리고, 보정, 진입 복귀 방향은 라이트, 우측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모의가공을 해서 간섭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노멀 서페이스 엣지, 공면 끝단, 노멀한 공면 끝단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Select OK 버튼 to exit, EXIT. 비상구 할때 이거 많이 보이는 그 단어네요. Multi-Chuck Tool Path Follow 해서 If a warning appears on the screen, Select OK to continue. 만약에 경고 메시지가 보이면 오케이 하고 연속해서 해라. Backplot the tool path. Make sure that the tool path is selected, signified by the green check mark on the folder icon. 아, 이거 선택하라는 용이네요. Select the backplot selected operation button as shown. 해서 이제 경로를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경로 확인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the tool axis is oriented towards 이게 이제 축이 향하는 방향 the select point at each step along the surface 경로를 확인하면서 이제 경로 축이 아까 어떤 포인트를 향하게 했으니까 그 포인트를 향하는지 확인해 본다는 그런 개념 같고 to exit backplot click on the close icon 뭐 닫고
press Alt T to remove the tool pass display from the graphic window if need. Alt T가 이제 tool pass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단축키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Alt T를 눌러서 경로를 숨기고 보이고 할수 있다. Simulate the tool pass using machine simulate in tool pass mode backplotting. From the machine simulation toolbar, select the run simulation icon as shown. 이건 이제 머신 시뮬레이션이죠. 근데 이제 2021 버전에서는 그 모의가공 옆에 아이콘이 추가가 됐습니다. From the machine simulate toolbar 선택하고 the last setting that you made in the machine simulate are still active. 가장 전에 설정했던 그 값으로 불러와진다라는 얘기 같고요. Select the ISO metric. View as shown 등각 보기 Select Fit to Screen icon as shown 뭐 Alt F1 전체 보기 Using the mouse wheel zoom in 휠을 굴려서 확대 축소 Select the Run button in Control bar as shown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모의 가공을 하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본 내용대로.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지난 시간에 한게 이제 여기까지 돼 있죠.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자,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렇게 갔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변, 이면, 그리고 이변을 작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체크 공면을 얘와 얘로 선택을 하는 거고, 이 직선 끝이 좀 필요하다. Alt-E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체크 공면이 되겠고요. 얘는 이제 그 드라이브 공면이 되겠고, 이 선의 끝부분이 이제 그축 컨트롤에 사용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면에 노말 방향하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뷰에서 보시면은 뒷면 쉐이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체크를 꺼보면, 지금 보면, 뭐, 면이 앞뒤가 똑같죠, 색깔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면이 앞에 어딘지 뒤가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특히 이제 면 방향을 할 때는 노멀 방향, 면의 플러스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방향에서만 경로가 생성이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접한 면끼리 노멀 방향이 같아야만이, 같은 방향에서 경로가 생성되기 때문에, 뒷면을 보기 위해서 뒷면 쉐이딩을 체크를 해 놓으시면 이렇게 지금 이 색깔 뭐 녹색인데 약간 회색 계열 녹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색깔이 있죠. 이게 지금 뒷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필렛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뒷면 부분 색깔이 다르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노멀 방향이 어딘지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로를 생성해 보죠. 뭐 지난 시간 한 것처럼 우측 테이블 헤드, 테이블이 돌아가고 헤드가 돌아가는 형태의 그 기계 머신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우측 다축 가공해서 면 방향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5파이짜리 볼앤드밀을 사용하겠습니다. 5볼을 사용하겠고요. 그다음에 홀더는 좀뭐좀 얍삽하게 생긴 걸로 할까요? 이렇게 원하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작물은 됐고, 여기 이제 과공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면을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죠. 면방의 가공이니까. 그래서 공면 선택을 눌러서, 자, 면을 선택할 건데, Select Tangent Face. 접하는 형태면은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된다. 그런 내용인데, 한번 Shift 클릭하고 눌러볼까요? 자, Shift 클릭하고 클릭. 안 되네요. 그냥 선택하죠.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그러면은 지금 선택한 이 면을 따라가면서 경로를 생성하는 거예요. 일반 3축에서는 이건 어려움도 없죠.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하나는 이쪽으로 언더컷이 돼 있고, 하나는 밑에 부분 언더컷이 있는데, 얘네를 다 가공할 수가 없잖아요. 경로는 물론 생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더컷 무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3축 가공에도 면 방향이 있지만, 언더컷 무시로 하면 경로는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축이 간섭이 바뀌었죠. 자, 근데 이제 우측 가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방향은 공 축이 돌아가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자, 완료를 하겠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자, 경로를 보니까 지금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가로 방향으로 해서 따라가는 형태로 면 방향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경로가 시작되는 방향이 아래에서 시작하는데요. 위에서부터 시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셔서 위에서부터 경로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바꿔봤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쭉 보는 거예요. 면 방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지금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진행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짜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스텝 방향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겠습니다. 뭐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스텝 방향을 안쪽에서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스텝 방향을 클릭을 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지금 이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죠. 자, 절삭 방향은 왕복 형태로 하겠다. 왕복. 그거는 틈새가 어떤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 보정 형태는 이제 컴퓨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정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건데요. 우측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왜냐면은, 아까 선택한 게 이렇게 선택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공구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상향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든가. 뭐 상관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면을 기준으로 해서 다 경로가 생성되기 때문에.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상관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하게 되면 우측이면 상향 절삭이겠죠? 좌측으로 하면 하향 절삭이고. 뭐 일단은 얘를 두지 않을 거니까 이게 뭐야 윤곽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향 하향 이렇게 하면은 상향밖에 될 수가 없겠네 치는 것이 일단은 이 책에서 이 교재에서는 아까 좌측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레프트로 네 볼까요? 쪽에서 여기 레프트로 되어 있죠. 컴퓨터 지그재그 레프트 팁 되어 있는데 일단 좌측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 이 여유는 선택한 드라이브 공면 아까 위에 선택한 이 공면에서 얼마만큼 여유를 투겠느냐인데요. 0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공차 100분의 2 간격 1 되어 있어요. 이대로 그냥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축 컨트롤 보겠습니다. 공구축 컨트롤에서는 지난 시간에 체인으로 조건을 잡았었는데 오늘은 체인이 아니라 점에서 점으로 점으로라고 체크하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떤 포인트를 향하게 모든 공구축이 형성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그 점을 선택을 눌러서 자, 점을 어디로 할 거냐? 이 직선의 끝부분으로 할 거예요. 이 끝에 있는 점이 있겠죠. 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형태는 O축이고, 로탈의 축은 X축이고, 리드인 각도, 앞으로 숙여지는 각도죠. 그 다음에 틸트, 양옆으로 휘어지는 각도. 그 다음에 각도 중분치는 3도. 그 다음에 벡터 길이는 1인치, 25. 최소 틸트, 이런 것들은 일단은 배제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한계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했는데, 자, 한번 X축 선택해 볼까요? 이미지가 안 보이네. 지금 X축을 선택하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휘어지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Z축이다 하면 어떤 개념이냐면은 뭐 아마도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이렇게 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디에서 이미지가 보이던데. 그래서 이제 기본 이제 이런 방향에서 각도가 얼마까지 허용하겠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50이다라고 입력하면은 45도면은 딱 가운데죠. 이렇게. 여기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콘을 그려서 이제 경로가 이 범위에서만 여기에서 여기 범위에서만 경로가 틀어지고 거의 수평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수평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축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염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도까지 제한을 둔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0도에서 0도 중에 최대 최소가 0이다 그러면 뭐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일단 교재에서는 50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50. 아, 이미지가 이제 보이네. 아까는 안 보이더니. 자, 여기 보면은 콘 형태가 되어 있죠. Z축 방향에 대해서 이콘 형태를 그렸죠. 그려서 이 각도 0에서부터 50도.
50도니까 거의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면서 공구축이 이 범위 내에서만 형성되게 하겠다. 그런 개념이죠. 공구 센터를 향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할수 있겠는데, 센터를 향해도 하다 보면 이게 수평으로 누울 수도 있거든요, 축이. 근데 이런 것들은 배제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아예 커팅시키는 게 아니라 딜리트 한 개를 초과한 동작은 삭제하겠다. 이건 아예 생성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 모디파이 한 개를 초과하는 동작에서는 약간의 어떤 변칙을 쓰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이두 가지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재에서 이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영어로 어떻게 해서 도움말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포켓팅 투패스 커브 팔로우 버튼 이게 되어 있고, 파라메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 모디파이 모션, 딜리트 모션, 그래서 딜리트 툴 벡터 that pale outside the length of the select x limit. select delete 뭐 아무래도 지우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select modify tool vector the exceed the axis limit that you defined on this page. The tool 축 will be set to the maximum value or minimum value when it exceed that limit. modify는 수정하다는 뜻인데요. 수정한 벡터 방향을 수정을 하겠다. 뭐 일단은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which tool pass does this page apply to? 이건 또 뭐야? swap, curve, follow 얘네들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 같네요. 자, 일단 도움만 닫고. 자, 그 다음에 충돌 컨트롤에서는 보정 곡면은 일단은 됐고, 여기 이제 체크 곡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체크 곡면은 뭘 선택할 거냐. 자, 체크는 얘와 얘를 이제 선택을 해서요. 얘를 면 방향을 하다 보면, 끝단까지 작업하다 보면 이 면의 간섭을 받겠죠. 면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두 개의 면을 이제 그 체크 곡면으로 선택을 해서, 거기 체크 곡면에 과제싹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런 개념이죠. 여유값은 0으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경로 간섭 체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다 체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됐고, Z축 50 해놨고, 체크 곡면 했고, 여기서 했나? 섹션에서 선택하는 메뉴죠.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엔터, 오케이. 그 다음에 체크 팔로우 라인 모션 포 가우지. GOUG가 가우지. AU로 나오는 것 같아요. 가우지? 일단은 이게 간섭이에요. 간섭 체크를 하겠다. 그런 개념인데 체크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송 높이하고 진입 높이를 설정하는 것 같은데, 일단 체크를 끄겠습니다. 끄고 링크 파라메타에 가서 이송 높이가 아까 그 2인쯤이었어요. 2인쯤이면은 25, 50이거든요. 그 다음에 진입 높이가 0.1인치니까 2.5, 3, 뭐,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구 유지, 간격은, 1000%. 10배라고 되겠죠? 10배. 그러니까 50이 되겠죠? 한마디로. 50으로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진입 방법이 있는데, 진입 방법에서는 아까 100%를 준것 같아요. 90% 돼 있는데, 100%로 다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얘도 5로 100% 주는 걸로 하고, 피드레이트 뭐 진입 뽑기 할때 이송 속도를 따로 주고자 할때 선택하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쓰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선택을 했더라고요.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림을 보면 알겠죠. 그래서 간섭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커브 공차 돼 있고, 노말 곡면 끝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선택을 했고, 자, 홈 참고점 딱히 뭐 선택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생성한 것 같네요.
그다음에 안전 영역 뭐 이런 것도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것 같고 항상 조건 없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주고 경로를 생성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경로를 확인해 볼까요? 자, 얘도 한번 확장을 해보고, 자, 공구의 모양. 키보드 S를 눌러보겠습니다. 아, S 스텝 눌러서 이제 공구가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는데 왜 여기서 들어가지? 아, 여기를 뭔데 지나가 버리지? 이게 뭐야? 여기서부터 면이 지금 경로가 공면 끝단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과절상이 된 형태로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경로 부분은 뭐 괜찮은데, 경로상으로 들어갈 때, 지금 진입할 때,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측홍면에. 자,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도 지금 공구가 틀어져야 되는데, 틀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빠져버리네요. 허용 각도를 지금 0에서 50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50도 정도 되나요? 거의 수평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축에 대해서 회전 각도를 50도로 제한을 뒀는데, 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 그래서 지금 복기는 이렇게 하지만, 중심을 향하게 하지만, 실제 절삭할 때는 50도를 이루고 있네요. 이게 틸팅되는 각도를, 표시해 주는 부분이 있나? 지금 얘를 우측면 보기를 한번 해보면, 우측이니까, 우측인데 왜 이렇게 돼? 우측면 보기. 자, 이 각도가 50도 정도가 될까요? 이게 90도거든요. 이렇게 이제 어떤 포인트를 향하는 거죠. 근데 이 각도 범위를 지금 50으로 제한을 뒀거든요. 근데 제한을 좀 꺼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제한 사항을 없애고 경로를 생성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제한을 뒀던 부분들은 체크도 일단은 제한을 끄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두지 않고 경로를 생성하죠. 순수하게 이제 경로가 어떤 식으로 생성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지금 공구가 이동하는 걸 보면, 들어갈 때는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시작하는 부분, 경로가 시작하는 부분을 보는데, 얘가 왜 이렇게 시작하지? 시작할 때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렇죠. 딱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진입복기 일단 꺼보겠습니다. 진입복기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주고 있는데, 자, 진입복기도 끄고 경로를 생성하죠. 자, 그러면 이제 공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죠. 일단은 지금 들어갈 때는 뭐 간섭 받았나? 일단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얘도 방향이 이게 최선일까? 그냥 법선 형태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들어가는 방향을 진입해서 들어가는 방향 지금 조건 안 좋죠. 조건 안 좋고 들어가는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할까? Z 방향. 일단 링크에서 3을 줬는데, 3. 일단은 뭐 그대로 가보죠. 일단 내려와서 이 상태에서 Alt-E를 해서 면을 다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B를 눌러서. 뭐 기존에는 이렇게 내려갈 때 문제는 없겠네요. 내려가서 여기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과절삭이 걸리네요. 이게 걸려버리면 안 되겠죠. 여기가 왜 과절삭이 걸리지? 걸리지 않게 작업이 돼야 될것 같아요. 자, 원 대상부터는 괜찮은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네요. 이쪽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썼네요. 얘가
들어갈 때 진입 구간 형태가 되겠는데, 공구 축을 향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발생할 수 있네요. 공구 축이다. 점 포인트를 약간 위에다가 향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은 이 부분, 그리고 쭉 진행을 했을 때 여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끝부분에서 쭉 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까? 좀 틀었어요. 틀고,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여기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끝나는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바로 옆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고. 자, 다시 이 부분에서 한번 보죠. 쭉 와서. 자, 여기서 내려왔는데, 지금 이쪽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체크 공면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반대쪽 면을 체크 공면을 일단 찍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체크로도 선택을 해야 될것 같긴, 이쪽 면은 뭐 굳이 체크를 선택 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한데, 끝나는 부분에서 돌고 빠지고 경로가 계속 생성이 되고 있죠. 뭐 딱히 여기서는 옆으로 가는 게 있네요. 이게 뭐야? 지금 뭐라? 이렇게 막 들어가 버리면 안될것 같은데, 맨 마지막 경로에서 마지막에 스텝에서 옆으로 가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옆으로 가버리면은 안 되겠죠. 지금 이송을 할 때, 진입뽑기 할때 간섭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입뽑기 할때 간섭 부분 처음과 마지막에만 안정 적용하겠다. 일단 체크 꺼볼까요? 끄고 다시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끝나는 부분. 자, 일단 여기 부분이 옆으로 가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 여기도 먹고 있어서요. 자, 체크 공면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쪽 부분 면을 체크 공면으로 추가하고, 그리고 간섭 체크, 가공 간섭 체크, 실행 체크하고요. 자, 체크 공면을 선택하는데, 얘도 체크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일단은 체크 공면을 선택을 쭉 하겠습니다. 여기도, 얘도 체크 공면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해놓고 다시 한번 재생성 해보죠. 일단 과절싸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체크 공면을 선택을 해서 제한을 뒀는데, 다시 한번 경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갈 때, 일단은, 뭐, 좋아졌네요. 체크 공면을 선택을 해서, 과제싹은 안 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이런 형태로 해서, 코너 알보다 공구가 큰 거가, 안큰 거? 여기에서 쭉 돌아가게 됐죠. 여기가 터치가, 돼서 절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돌아와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여기서 끝나네. 지금 여기서 내려가면은 안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가지 않고 그냥 복귀를 하네요. 그 다음에 내려온다. 여기에서는 일단 부분적으로 했는데, 여기를 이게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떴다 내렸다를 하고 있네요. 약간은 이제 간섭 체크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부분을
일단은 간섭은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씩 간섭받는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은 약간 떴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고 있네요. 부드럽게 연결하지는 않고. 일단은 뭐 과절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한다. 그래서 간섭 체크를 실행했기 때문에 좀 떴다 냈다는 게 많기는 많지만, 그래도 과절상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계속 떴다 냈다 하고 있는데, 간섭 체크 부분을 선택을 했고요. 링크 파라메타에서 처음과 마지막에만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체크 꺼볼까요? 끄고 다시 한번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재생성했을 때 비슷하네요. 일단 떴다 냈다는 건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로를 생성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공구가 향하는 방향, 리미트를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공구가 향하는 방향을 한번 보면, 일단은 이 직선의 끝부분이 이제 그축 제어 포인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만 Alt-E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구가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보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측면 보기 해볼까요? 자, 공구가 향하는 방향을 보세요. 공구가 향하는 방향은 항상 일정하죠. 지금 계속 공구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포인트를 향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포인트, 공구 중심은 항상 포인트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그죠? 그 포인트를 향하면서 경로가 생성된다. 이거를 이동하는 것을, 이거를 꺼볼까? 끄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아니고, 공구 축을 로타리 시뮬레이션 할까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센터를 향하게 해놓고 플레이 눌러볼까? 보시면은 거의 중심을 향하게 작업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센터점을 계속 향하면서 움직인다. 벡터를 보이게 해볼까? 벡터를 보이게 해봤어요. 이제 그러면은 공구 중심을 나타내는 게 이제 벡터 방향인데, 그 벡터 방향이 보시면은 다이 포인트, 끝 포인트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중심을 향하고 있는 건데, 맨 끝으로 갔을 때, 맨 끝에 갔을 때 한번 볼까요? 다시 이거를 바꿔놔야 되겠다. 아까 뭘 했지? 축 대체 시뮬레이션? 이렇게 하면은 플레이 눌렀을 때 공구가 축 방향을 향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죠.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우측면에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축 중심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 작업해야 될 부분이 축 중심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려서 작업하는 거죠. 그러면 Z축 방향으로 해서 이콧 모양이 아까 제한 각도라고 그랬는데, 이 제한 각도가 50도를 넘어갔죠, 지금은. 거의 90도에서 넘어갔습니다. 한 100도 정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뭐 기계에서도 축이 한정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축이 제한이 걸려있는 부분도 있어요. 가령 이제, 뭐, A축이 뭐, 플러스 90에서부터 마이너스 12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각도가 제한이기 때문에, 그런 설정도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90도 범위를 벗어난 형태로 각도가 좀 틀어진 상태로 작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제한 각도를 만약에 줬을 때그 범위 내에서 작업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50도를 줬었거든요. 50도를 주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조건에서 각도 부위를 한개 여기를 50도로 체크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재생성해 보죠.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볼 텐데요. 벡터를 보게 할까요? 경로 표시해서 벡터 표시하겠습니다. 뭐 표시해도 딱 이렇게 큰 차이가 없네요. 공구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가 향하는 방향, 이거죠. 이건데 우측면 보기 해보면, 얘가 지금 밑에까지 왔을 때거든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방향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틀어지는 형태잖아요. 우측에서 봤을 때. 근데 얘는 가장 끝까지 왔을 때도 공구가 최대 50도이기 때문에 50도 이상으로는 공구 축이 틀어지지 않고 있는 걸볼수 있죠. 자,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근데, Alt-E를 다시 해서 아까 이걸로 했을 때 간섭을 좀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 먹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끝나는 부분에서 키보드 S를 눌러서 그냥 간섭받는 부분이 있어서 빠졌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천상 작업을 못해요. 이게 여기를 작업하려면 공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각도를 50도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일로는 못 내려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그대로 그냥 가네요. 저 부위는 그럼 작업을 계속 안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에서 간섭받지 않나요? 간섭을 받지 않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작업을 못하네요. 여기는. 그죠? 50도로 제한을 두게 되면. 이거는 여기서 안 해도 뭐 반대쪽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미저 사태 부분을 체크해 보면 그 부분만 또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일단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볼까요? 뭐 여기서는 딱히 그 각도 범위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전에 했던 경로하고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위에 부분은 없네요. 아래 부분은 이제 지금 이랬던 경로였었거든요. 밑에까지 작업을 했었던 경로였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뀐 거죠. 차이가 발생을 하죠. 지금 이것과 저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개다 해서 간섭을 받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위에 거는 이제 각도 제한을 푼 거고요. 이거는 각도 제한을 둔 거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또뭘 체크해 볼까요? 아까 자, 여기서 딜리트 한 거하고 모디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디파이가 적용이 안된 것은 아까 최소 틸트라고 하는 이 값을 조건을 안 줘서 그런 건지 최소 얼마다? 이걸 체크하고 얘를 재생성해 볼게요. 일단은 바닥 부분의 경로를 아예 생성을 안 했는데 지금도 안돼 있네요. 얘가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지 않을까. 한 20도 정도 줘볼까요? 20도 정도 주고 이제 최소 틸트 조절하는 각도 역시 뭐 똑같네요. 일단은 각도를 조절을 할수 있게 어차피 제한 각도를 50도로 해놨기 때문에 얘가 그 범위 내에서는 아예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는 없습니다. 최소 틸트 이 부분은 체크를 끄나 키나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걸로 하고 교재에서 50도 경사각도로 해서 체콕면을 선택하고 경로를 생성한 거고요.
자, 최대한 할수 있게 방향을 바꿨을 때, 예, 바꿨을 때 보겠습니다. 지금 맨 끝까지 왔을 때가 여기 부위거든요. 여기 부위에서 어떤 면을 이 부위를 작업을 하고 있죠. 맨 마지막에 경로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면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진입 뽑기 방향이 지금 들어갈 때가 지금 여기서 진입 뽑기 없으면은 딱히 간섭하지 않는데 진입 뽑기를 줬을 때좀 간섭이 봤었거든요. 들어갈 때는 원호로만 R을 그리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진입 뽑기 형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진입 뽑기에서 진입할 때 높이로만 R을 주고 얘네들은 안 주는 게더 안전할 것 같아요. 00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오른쪽 왼쪽은 0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겠죠. 복귀할 때 일단 체크 꺼보겠습니다. 진입할 때만 위에서 R을 그리면서 들어갈 수 있게 한번 바꿔봤는데 좀 영향이 있나요?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들어가서 일단은 뭐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진입하는 구간이 표시가 안 되네. 진입하는 형상이 모션이 거의 보이지 않네요. 자, 다른 부분도 볼까요? 여기는 형성이 되어 있나? 뭐 여기도 거의 없네요. 이게 위아래로 내려오는 각도인데 얘가 같이 있어야 되나? 깊이, 두께, 깊이. 이거는 이게 수평인지 이게 수직인지 있을 건데 한 넣어보면 알겠죠? 자, 여기다가 5라고 넣어보고 다시 경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갈 때 원호가 지금 어디에서 먹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얘가 위로 먹고 있네요. 지금 위에서 내려가면서 진입 뽑기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호 형태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간섭받지는 않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경로를 따라가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입 구간이 형성돼서. 딱히 이제 방향성은 두지 않고,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얘가 되겠죠. 두께. 이 부분은 두지 않고 작업을 했어요. 두지 않고 진행방향의 왼쪽으로 갑은 한 1만큼 줄까?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틀어서 진입을 했으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배가 부르네요. 오른쪽으로 일단 배가 부르면 좀 간섭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해볼까요? 오른쪽으로 다시 재생성 해서 조건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틀었죠. RV가 지금 가는 걸 보면 공구가 내려와서 일단은 간섭받지는 않고요. 왼쪽에서 이렇게 틀면서 즉 오른쪽에서 들어가면서 작업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틀때 오른쪽에서 틀고 피벗 각도 피벗 각도 한 90도 정도 줘볼까요? 90도 정도 주고 다시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틀어지는 원호의 각도 뭐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간섭이 받겠네. 한번 보죠. 내려갔을 때 여기서 왜 여기서 내려가지? 0 이상하게 되네요. 그 피벗이라고 하는 각도를 줬는데 그 이미지가 정확하게 90도로 받는다. 90도로 해볼까요? 이게 이제
2D처럼 그렇게 좀 간단하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값들을 안준 것만 못하네요. 일단 0으로 주고 재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값은 좀 위험하네요. 두께값. 두께값은 0으로 주고 위에서만 내려가는 형태로만 R을 형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고 다른 부위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쭉 가면 될것 같은데 나머지 부위들은 간섭받는 부위가 있을까요? 여기는 뭐 아닌 것 같고 자 여기도 이제 들어가는 부위가 있긴 한데 이 부위는 조금 이제 아랫부분에서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간섭이 발생하면 안 되는 부위죠. 그래서 아예 뭐 진입복기 자체가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진입복기 할때 간섭받으면 안 되니까 진입복기 하는 과정에서 복기하는 것도 굳이 복기할 때는 뭐 진입복기 줄 필요 없겠죠. 진입할 때만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이 작업하고 얘하고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모의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 가공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나거나 하면 멈추게 하겠다라고 해서 충돌, 그다음에 작업 변경 시 정지시키고 플레이 하겠다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12파이짜리 볼로 체인을 따라가면서 경로를 생성한 거고요. 뭐 지금 상태에서는 딱히 충돌나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근데 좀 충돌날 수도 있겠네요. 다음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충돌이 발생했는데 뭐지? 다음 정지 조건을 인해서 시뮬레이션이 시 중지되었습니다. 계속 가려면 플레이 단계를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충돌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뜨네요. 여기서 충돌이 왜 났을까? 경로를 한번 볼까요? 이 살의 두께가 좀 두꺼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스텝 들어갈 때 생각보다 이 살의 두께가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복귀하고 다시 들어갈 때 이 구간이 이 살이 남아있는 살이 좀 크기 때문에 얘가 뜨지 않고 옆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지금 이 구간에도 방금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살의 두께가 좀 두껍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쭉 해서 마무리가 된것 같긴 한데 자, 여기 부위도 살의 두께가 좀 상당히 많네요. 이게 황삭 작업을 거치면서 살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이제 정사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이그 소재 형상이 좀 살이 너무 많아요. 정사 황삭을 안 했다라고 볼 정도로 살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충돌이 체크되는 것 같습니다. 충돌 체크된 부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이 부위에서 지금 급속으로 이제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나서 다시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B를 클릭해보면 여기 이제 후퇴를 해보면, 전에 경로에서 이제 빠진 상태에서 들어갈 때이 구간에서 급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소재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충돌로 체크된 거고요. 두 번째 체크된 부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된 부분은 여기인데, 여기도 B를 한번 눌러서 어느 위치에 있지? 여기서 이제 복귀한 다음에 들어갈 때 기존에 이제 모델링 형상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데, 모델링 형상하고는 공간이 간격이 좀 있죠. 여기가 면이니까 있는데 솔리드 그 소재 형상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충돌이 발생한 걸로 체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황삭에서 어느 정도 제거하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네요. 세 번째 부분도 여기서 이제 소재가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충돌로 인식을 해서 급속으로 오는 과정에서 부딪혔다. 이렇게 체크가 됐네요. 자, 그 밖에는 뭐 이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지금 과절삭이 됐는지만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이 소재는 좀 크다라고 보고 체크된 부위는 홀더 일단 꺼보고요. 모의 가공 부분에서 비교 기능을 체크를 해서 여기서 공차는 0.0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를 실행을 해보죠. 일단 모델링 형상에 근접한 부위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경로는 일단 체크 화면에서 꺼보고, 일단은 과절삭된 부위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 필렛 부분에서 미절삭된 부위는 있지만, 이 면까지는 이제 끝단까지는 작업이 됐죠. 이 필렛 부분을 보시면은 필렛 부분까지는 작업이 다된 걸로 보입니다. 그죠? 미절삭된 부위는 일단은 평삭에서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여기 끝단 부분이 작업이 돼야 되는데 이 부위에 여유값을 우리가 좀 많이 크게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작업을 못한 구간이 생기네요. 그다음에 허브하고의 어떤 이쪽 면도 지금 미절삭된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알진 부위 제거하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부위도 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성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평일날 야간반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그 야간반은 이제 평일 마스터캠 X8 버전 화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 이제 한국직업능력교육원 정학역 앞에 있어요. 아직 일정은 아직 안 올라와 있는데 토요일 날 하는 게 있고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은 하지 않고 평일 날 야간 화목으로 할 거거든요. 이제 계획은 2월 25일쯤에 잡혀 있습니다. 2월 25일이면은 언제쯤 되나? 2월 달 25일이면은 2월 25일은 아닌 것 같고 아마 2월 24일? 이나 22일 정도 될것 같네요. 2월달 개강이니까 24일 정도 될것 같은데 혹시라도 시화공단에 근무하거나 또는 반월공단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평일날 야간에 7시까지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좀 얘기하고 한 6시 맞춰서 오셔서 7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3시간씩이라서, 뭐, 이렇게 많이는 못 나가지만, 뭐, 마스터캠이 뭔지, 뭐, 개념 정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길이라들 할까? 방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를 이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버전은 X8 버전인데, X8 버전이나 X9 버전이나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이제 상위 버전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X8 버전만 사용할 줄 알아도, 아래로는 뭐 마스터캠 9점이라고는 좀 차이는 있지만 그 X 버전 하이의 X 버전과 그리고 상위 버전은 2017 그다음 2018뭐 요즘 나온 버전도 어느 정도 유사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신 분들은 2월 20 얼마 정도 돼요? 이거 문의 전화번호 있어요. 031-319-222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전화를 해서 세직자 교육 일정 평일 야간 화목으로 하는 일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 접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평일날 3시간씩 해서 한 일주일에 6시간이죠. 그렇게 해서 8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총 8이니까, 8, 6에, 4, 6에, 4, 6, 8, 6, 6, 8에 48. 6, 8에 48이죠. 48시간 이렇게 돼요. 이건 이제 네일버 카드가 있으면은 부담이 좀 적어요. 이게 평일날 하는 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PLC도 하고 있는데, PLC, 아직 이제 막힘은 안 올라왔는데, PLC를 비추어 보면은, 수강료가 저게 되는데, 네일버 카드 지원금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자비 부담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아, 이게 제지자 전화번호는 031-497-2800이네요. 이건 이제 저희 그 한국직업능력교육원 대표 전화고,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제지자 담당,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좀 난이도를 있게 수업을 했었는데 잘못 따라와서 이번엔 교재로 좀 천천히 기본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평소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다가 좀 직접 보면서 좀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거는 PLC입니다. PLC 화면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X8 버전으로 하는 마스터캠 2D 과정 화목으로 혹시라도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평일날 화목으로 저녁 7시에 교육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문의를 주세요. 저는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군포에서 주말반 이걸 하고 이건 이제 계획을 4월 24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주말 일요일날 가능하신 분은 이걸 접수하시고 일요일날이기 때문에 이것도 군포역 그 옆에요 바로 군포역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전철 타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천안까지 왔다가 천안에서 전철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바로 전철역 옆이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평일 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 계신 분은 오시기 힘들 것 같고 평일 야간 같은 경우는 평일 야간은 이제 시화공단이라든지 반월공단 근처에 계신 분들 한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캠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어요. 참고하시고요.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아까 제지자 담당 전화번호 있었죠. 근로자에서 제지자 담당이 아까 뭐로 번호 있었는데 얘는 왜안 없어져? 얘는 닫기 하고 제지자 담당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아니면 대표 전화로 전화해서 제지자 담당 바꿔달라고 해도 돼요. 네, 일단은 교육 일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